강원도는 최문순 도정 2기 3년 차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오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 지사는 국장급 단 한 명을 제외하고 핵심 참모를 모두 교체하고 시군 부단체장도 한꺼번에 14명을 바꾸는 등 새로운 진영을 갖췄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최문순 도정이 대규모 인사를 통해 새로운 진영을 갖췄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를 통해 강원도는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제외한 주요 실국장 8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조성사과 관련한 실국장 2명과 전 비서실장은 문책성 장기교육 대상자로 포함했습니다. 반면 투자 유치와 레고랜드 한중 FTA 대책을 총괄하는 글로벌 투자통상국장과 경제진흥국장은 과장에서 승진하는 임무를 새롭게 전격 기용했습니다. 최문순 도정 2기의 새 진영을 짜는 인사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연공 서열이랄지 이런 걸 탈피해서 일 중심으로 발탁 인사를 한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진으로 생긴 인사 공백을 계기로 혁신 인사로 그동안 불거진 최문순 도정의 인사 난맥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기 투표로 흐른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승진 단면 평가를 강행한 가운데 최 지사는 부단체장 14명도 한꺼번에 받고 인사를 통한 도정 해법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새롭게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 쇄신 인사를 했고 하지만 제2기 최문순 도정이 출범한 지 만 2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핵심 국실장을 두 차례나 교체함에 따라 조직과 인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